신화급 스킨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명의 신규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리우와 포르투갈 전장까지 추가해 총 6개의 신규 전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예테보리를 배경으로 한 토르비온 공장의 모습도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새벽 드디어 오버워치 2와 관련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규 영웅 소식부터 신규 전장, PVE 스토리 모드, 새로운 보상과 신화급 스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일단 오버워치 2는 10월 5일부터 얼리 억세스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 오버워치 2 두 번째 베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 2 베타 신청 방법은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타 이용 권한 요청을 클릭하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한 후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베타 이용 권한 요청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버워치 2 베타를 100%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배틀넷에서 해당 오버워치 샵에 들어가시면 해당 오버워치 2 감시기지 팩이 나오는데 해당 감시기지 팩을 구매하면 오버워치 2 베타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49,900원인데요 구성품은 오버워치 2 1시즌 프리미엄 배틀패스, 우주 무법자 캐서디와 우주 무법자 솔저 76 전설 영웅 스킨 2개, 오버워치 2 2000 크레딧, 감시기지 팩 플레이어 아이콘, 오버워치 레전더리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감시기지 팩에 들어있는 오버워치 2 2000 크레딧은 오버워치 1에서의 크레딧과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도 하네요. 다음 소식은 6월 29일 시작되는 오버워치 2 두 번째 베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 베타에는 신규 영웅 정커킨과 신규 전장 리우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신규 영웅 정커킨의 자세한 스킬 설명도 나왔습니다. 정커킨은 일단 탱커인데요. 먼저 보조발사 톱니칼이 있습니다. 근접 공격 대신 단검을 휘둘러서 약간의 추가 피해를 주고 부상을 입힌다고 하네요. 또한 단검을 던질 수도 있는데 던진 단검은 다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적에게 단검이 박힌 상태면 적도 함께 끌려오고요. 중국기인 사륙은 자기 무기를 포함한 금속으로 자력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걸 돌리며 전방으로 질주한다고 합니다. 모든 적에게 부상을 입히는데 효과 범위가 넓고 맞추기 쉽다고 하네요. 본인은 많은 치유가 되면서 적에게는 힐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속 나오는 부상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트딜을 주는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스킬은 지휘의 외침이었습니다. 본인과 팀원에게 방어력을 높여주면서 이동속도 증가 효과까지 준다고 하네요. 브리기테와 루시우 짬뽕인가요? 더불어 기본 공격으로는 샷건을 쏘고 이 스킬에는 적을 도끼로 베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기본 체력은 425였는데요 패시브로 인해 피가 엄청나게 차는 모습도 나왔고요. 둠키스트 패시브랑 비슷하죠. 더불어 신규 전장 리우는 이전에도 여러 번 플레이 영상으로 나왔었죠.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전장인데 분위기도 밝고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10월 5일 출시되는 오버워치 2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신규 영웅 3명의 신규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전과 정커킨이 공개되었으니 한 자리가 비 이 한자리는 지원 영웅이라고 합니다. 지난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여우를 다루는 지원과 영웅으로 많은 유저들이 예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규 영웅 계획도 공개되었는데요. 12월 7일에 시즌 2가 시작되면 탱커를 한 명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마우가네요. 2개월 만에 신규 영웅이 또 나온다는 것인데 2023년에도 신규 영웅들이 여러 명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다음은 신규 전장입니다. 오버워치 2 첫 번째 베타에서 공개된 뉴킨 스트리트 전장, 폴로 세오 전장, 뉴욕 전장, 몬테카를로 전장까지 총 4개의 신규 전장이 있었죠. 여기에 리우와 포르투갈 전장까지 추가해 총 6개의 신규 전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30개 이상의 신규 스킨이 나올 계획인데 시즌 2가 시작되는 12월 7일에 신규 영웅 탱커와 함께 신규 전장 그리고 신규 스킨 30개 이상이 또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더불어 매 시즌은 9주마다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시즌마다 스킨과 아이템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 엔진의 업데이트로 패치가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시즌마다 신규 영웅과 신규 전장 그리고 새로운 게임 모두도 출시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만 실현된다면 오버워치 다시 한번 떡상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배틀패스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과제를 수행하면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고리 같은 보상이나 여러 스킨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프리미엄과 프리가 있는 것을 봐서 공짜로 수행 가능한 과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박인 것은 새로운 보상입니다. 바로 신화 스킨인데요. 트레이서, 메리시, 겐지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화급 스킨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색상을 바꾼다거나 가면을 바꾼다거나 몸에 있는 문신을 바꾸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르시 스킨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해당 트레이서 스킨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보상으로 배너라는 것도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깃발을 꼽는 것 같은데 인성질에 특화될 것 같죠. 그리고 전리품 상자는 사라지고 게임 내 상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지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경쟁전 2.0 버전의 프로필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무라 전장이 화물 맵으로 바뀐다는 점 같고요. 이와 더불어 본인이 플레이했던 더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필 배너도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닉네임 아래 월드 베스트 스나이퍼라고 적혀있는데 뭐 칭호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죠. 보면 볼수록 진짜 계속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또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반년이 남았지만 2023년 로드맵도 공개되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신규 스킨과 신규 영웅, 신규 전장은 당연하고요. 신규 모드와 함께 PVE 스토리 모드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개 영상에서 살짝 보인 PVE 장면들을 보면 생각보다 고퀄리티였는데요. 오버워치 2 제로아워 시네마틱에 나온 거대 옴닉의 모습도 보였고 NPC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예테보리를 배경으로 한 토르비온 공장의 모습도 나왔는데요. 여러 영웅들의 개별적인 스토리도 진행되고 전체적인 오버워치의 스토리도 계속해서 진척시킬 수 있는 PVE를 개발 중이고 2023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PVE 플레이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난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해당 모습과도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 추가 소식으로 1. 오버워치 2는 무료로 풀린다고 합니다. 이 오버워치 2에서는 점수가 아닌 분야별 실력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3. 크로스플레이는 6월 29일에 시작되는 두 번째 베타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신규 영웅은 1년에 3개 정도씩 나오면서 경쟁전에서는 다양한 보상들을 추가해 유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보상에는 신화 스킨이나 여러 아이템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 매 시즌마다 여러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배틀 패스 시스템이 나오면서 2023년에는 PVE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오버워치 소식이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신규 영웅과 신화 스킨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오버워치 2 베타 신청 링크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정커킹 시네마틱 심판과 정커킹 배경 이야기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오, 엄청난 고퀄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소식 영상 이후에 해장 슈퍼땡스를 쏴주신 시우님, 리브님, 아잉님, 미니님, 현무님, 웬님, 프로님, 사람님, 운동고딩님, 제이슨님, 성남말고기님, 영준님, 넥스트레벨리, 정훈님, 리트님, 복딩이님, 만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쏴주신 해당 슈퍼땡스는 오버워치 컨텐츠 진행비용에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슈퍼땡스를 쏴주시면 하트와 답글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상의 게임 같던 오버워치 2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하시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 그나저나 정커킹의 단검 이름이 그레이시라고 하는데 그레이? 죄송합니다.